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출근하면서 아, 오늘 이사님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오늘 밤에 시장이 하락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이사님 만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기다렸습니다. 네. 이사님은 알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일요일부터 상당히 무거웠어요. 그렇죠. 네, 가벼운 계속, 마음으로 왔어요. 일단 외신 두 가지 볼 텐데 말만 하는 이슈죠.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외신부터 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외신부터 네. 보겠습니다. China confirms Liu will join trade talks this week as US says tariff will rise on Friday. 자, CNBC 기사인데요. 중국의 리우 부총리가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해서 미국 행을 계속한다. 금요일 날 지금 25% 관세 올리겠다. 예, 트위트 했고 네. 관련해서 미국의 라이트너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세 올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관세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관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지만 네. 사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갔을 때 누구도 승자가 없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타이밍의 문제지 또 누가 좀 더 나은 텀을 좀 더 나은 내용을 가져가느냐의 문제지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일 날 협상단이 미국으로 가죠. 네. 그래서 가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10일 날 관세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은 어떤 뭐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좀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외신도 이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시장이 그래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신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Chip stocks are falling on US-China tensions. Here are two ways to buy the dip. 이게 제가 얘기하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있으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반도체 주식은 미국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ETF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두 가지의 ETF는 Benec Vector Semiconductor ETF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iShares 필라델피아 인덱스 관련된 세미컨덕터 ETF 둘.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계속 추천했던 거는 아시겠지만 SOXX. 그렇죠? ETF가 SMH와 SOXX 이 두 개의 ETF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ETF인데요. 이번에 조정을 받더라 하더라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승자는 미국이다라는 말씀을 얘기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련된 주식이 상장돼 있는 미국 관련 ETF들은 투자를 할 만한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고 또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오늘도 또 얘기하겠지만 미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더 커야 된다. 선진국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그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외신 확인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속으로 현재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릴 때마다 네. 참 쫄깃쫄깃합니다. 이번에도 좀 트윗을 통해서 본인의 의중을 드러냈는데 글로벌 증시 특히나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참 예상치 못했던 행동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협상을 타결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한번 세게 나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관세를 올렸는데도 괜찮네 하면서 한번 세게 나올 수도 있었을 건데 라는 것을 좀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일어나야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나
무역 협상 타결 그리고 경기 선행 지표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가장 가시적인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곧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간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조정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반대로 갔던 내용을 보시면 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이제 이걸 공식화하기 전에 트위터로 또 날렸죠. 예, 트위터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까지의 그 한 500억 달러 관련돼서는 지금 25% 하이테크 관련해서는 25%의 관세를 하고 있는데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지금 10% 유예 기간이다. 네. 근데 금요일날 올리겠다. 왜? 중국이 말을 안 듣는다. 뭐 결론은 이거죠. 그러면서 또 만약에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네. 나머지 3,250억 달러에 대해서 25% 뗄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하고는 정반대 현상이죠. 뭐 잘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를 달았죠. 어쨌든 강경적인 행동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5.58% 월요일날 급락을 했었고 또 심천 종합지수가 7.38%나 급락을 하는 모습, 큰 폭의 상승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상승을 했고 좀 쉬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훅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고요. 자, 이게 이제 정말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버리면 시장의 조정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 중요했던 부분은 지난 미중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부양정책이 이루어지면서 펀디멘탈적인 매력도는 충분히 중국도 상승을 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지금 보시죠. 상해종합지수의 매력도가 이번에 큰 폭의 하락을 하고 나니까 네. 상승 여력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펀디멘탈적인 부분이 아닌 상황이다. 물론 뭐 협상 타결이 안 되고 전쟁으로 가고 물가 올라가고 계속 경기가 둔화되고 자 이런 게 다 연결이 된다면 이 숫자도 또 떨어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협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디멘탈적인 차원을 놓고 조금 이제 숨을 쉬시고 너무 패닉하시거나 공포에 휩싸여서 빠른 그런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의 매력도를 봤을 때 펀더멘탈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펀더멘탈보다 더 우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이슈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다시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격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결은 될 거예요. 언제 된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이 가운데 있어서 일단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선뜻 접근하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꺼려지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좀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 딱 놓고 보면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네. 월요일날 큰 폭으로 빠졌으니까 이제 화요일부터 사야 됩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조금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하셔서 네. 시장이 덜 오른 거예요. 아니, 관망을 하셔야 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과거에 보여드렸지만 미중무역 협상 관련돼서 작년 3월, 4월부터 안 좋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10월달까지 안 좋아지는 과정을 거쳤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좋아지기 시작해서 10월에 바닥을 잡고 상승을 했죠. 그쵸. 결국은 펀디멘탈보다는 중국 시장은 그만큼 외국인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센티먼트, 그 선호도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타격이 아니라 중국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가버리면 작년에도 펀디멘탈이 나빠서 중국 시장에 빠진 게 아닙니다. 네. 중국 시장이 마이너스 25%였고 심천시장이 마이너스 35%였는데 펀디멘탈이 아니라 미중무역 협상의 카드들이 점점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나빠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중국 투자를 하셨다면 그 이유는 왜냐하면 협상 타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유를 놓고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과거에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의 관세를 가지고는 큰 폭의 물가 상승률을 야기하기에는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소비자들이 물가에 받는 영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추가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25%가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미 연준이 금리 못 올립니다. 아, 못 내립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도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왜 이렇게 강경한 카드를 썼느냐, 그 이유는 이 숫자 때문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크게 올라가는 듯 했지만 쭉 하락해서 보시면 이렇게 4월 달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이후 하락 안정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아 그래 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관세를 때려도 관세를 올려도 물가는 안 올라가는 거겠지? 라는 좀 기대 심리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판단에는 이 숫자 다시 바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진짜 관세를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될 것이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떤 카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평가절하 됐었을 때, 이때까지 올라갔을 때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안 좋아질 때, 그렇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좋아질 때는 계속 환율이 절상됐다고 말씀드렸고 이때는 시장이 올라갔죠. 그리고 또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큰 폭의 절하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절하해서 이 수준까지 또 올라가 버렸다. 자, 이러면 중국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또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꼬리를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6.8을 뚫지 않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다라는 게 맞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리오 부총리가 미국을 가는 것이고 또 서로 협상을 해서 둘 다 자살골 넣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데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딜레이 시킬 수는 없다. 지연시키다가는 내년 대선까지 어려워진다라는 거고 또 그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네.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협상 타결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적인 궁극적인 이유를 놓고 봤었을 때 협상이 타결될 것이니까 너무 패닉, 너무 걱정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 국가의 좀 대표되는 인물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이미지를 좀 나타내잖아요. 좀 중국을 보면 약간 음흉스러운 뭐 약간 뒤를 뭔가 숨기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미국은 몸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아주 활활 타오르는 그런 화산 같아서 과연 이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이러한 무역 협상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한편 중국에서는 이번 이슈와 함께 이제 유동성을 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기대를 가져보셔야 되는 게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미중 무역 협상이 자연스럽게 타결이 되면 여기서 부양 정책이 더 세게 나오진 않았었을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 금리를 인하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협상이 반대로 가버리니까 이제 여기다가 결국은 받치려고 하니까 더 부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부여가 양쪽에서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거품을 또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요소로서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 정책이 자꾸 미국 분쟁이 일어나니까 반대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부양 정책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중소기업,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천시장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심천시장이 더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만큼 자금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지준율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 지준율이 13.5%입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전체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 은행들 관련해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지준율을 갖다가 어떻게까지 내릴 거냐? 지금 현재 11.5%에서 8%까지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2,800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협상을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 돈은 막 풀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사인을 딱 했다. 그러면 이제 확 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대놓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투자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관망, 일단 유보를 해두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있어서 그럼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자, 중국 시장과 전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자, 다 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걸 돌려봅니다. 이게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이프티넷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도 폭락장이 일어나고 막 다 걱정했었을 때, 자, 이 숫자가 마이너스가 막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정말 패닉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같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숫자가 오히려 계속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패닉하실 필요가 없고, 관망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선진국의 잔존 가치가 큰 폭으로 지금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나스닥과 독일 닥스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여기서 이제 신흥국도 보시면 상승 여력이 훨씬 높아졌어요. 뭐 22%대였던 것이 지금 26%대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의 모든 지수들이 30%대로 그러네요. 변했고요. 네. 그만큼 펀드멘탈이 깨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망 정도의 정책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투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결국은 여기에 비중을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신흥국 비중이 20%죠.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선진국 비중이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비중을 100% 이러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비중을 100%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해외 투자한 거 100%가 다 중국입니다. 이거 네. 안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나스닥과 중국 두 개만 들어간다면 미국 나스닥이 80, 중국 심천이 20입니다. 그래서 8대 2 전략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심천 시장이 좋아지려면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타결이 일어나야지 시장이 개방이 되고 자금 유입이 잘 되고 미국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쪽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이죠. 근데 협상 타결이 아니라 계속 전쟁으로 가버리면 이쪽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생기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승자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제 조건, 심천 시장과 중국 시장을 투자하는 전제 조건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입니다. 그게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의 반대말인 전쟁이다. 자, 이러면 중국 투자가 좀 어려워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결국은 8대2 전략에 특히 미국 나스닥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전쟁으로 일어났던 타결이 일어나던 결국 승자는 미국 나스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 대표 100기업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36.5%의 상승 여력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ETF들 저희가 항상 추천하는 것, IT 관련된 IYW 92% 나오고요. 바이오, IBB 1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102%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미국 나스닥에 지금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딱 알맞은 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